코치님도 알고 계세요? 누군지? 야 정말 아니 아, 내가 아는 용빈이가 맞았어. 김용빈 군은 어렸을 때부터 활동한 트롯 영재 또 트롯 신동이라고도 불렸었어요. 어릴 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트로트 신동 김용빈이가 뭐, 방송 프로도 많이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될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런데 쭉 활동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유명해졌을 텐데 아 몸도 제가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무대에 설 수 없는 공황장애도 오고 강박증도 많이 오고 막 그랬었어요. 아 어떡하면 네. 좋아. 아 너무 어릴 때에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가까이 공백 기간이 또 있었고요. 네네. 이제 또 안 좋은 또 일이 있어가지고 글썽글썽하시네. 어떻게 눈물 나시나 봐.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요, 참. 17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는데. 잘해라, 잘해라. 선수의 무대에 팔도 올스타가 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 저렇게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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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 토해내는 거야.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 네.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헤어지셔서 아이야. 할머니랑 고모가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가지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휴 가슴 아프네. 제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노래 부를 거냐 그래가지고 할머니 또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